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 TV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박세일지음 254페이지 방가루 육법 왜 문화 선진화인가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을 추천합니다. 방가루 육법의 왜 문화 선진화인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소위 음성 권력의 시대이다. 따라서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문화정책은 21세기의 핵심 정책 과제의 하나이다. 우선 왜 문화의 선진화가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어떤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 이제 문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21세기 국민 복지를 논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문화 복지이다. 국민 소득이 증가하여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할수록 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문화에 대한 155페이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양질의 문화를 공급할 것인가, 어떻게 국민에게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요건을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국가정책 과제가 된다. 또한 21세기 문화예술에서는 자기 소비를 위한 문화 생산의 증대도 해당된다. 21세기는 반드시 시장을 위한 생산만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하여 문화예술을 직접 생산해보고 싶은 욕구가 크게 증대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 소비뿐만 아니라 문화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인가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다. 한마디로 21세기 문화예술의 소비와 생산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시대이다. 둘째, 이제 문화는 한 나라의 세계 전략 내지 대외 부상에서 불가결한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소위 모범국가론 혹은 매력국가론이 그것이다. 이제 세계는 군사, 경제 등과 같은 경선 권력만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세계는 문화, 예술, 도덕, 정신 등 연속 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이다. 매력이란 연속 권력의 하나로 다른 나라의 감동을 주고 존중심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다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매력국가론의 핵심은 그 나라의 문화가 있다. 그 나라의 문화가 많은 나라의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이웃이 자발적으로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 나라가 만들어내는 256페이지. 문화가 그 나라 고유의 독특함과 매력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감정에 호소하는 보편성을 함께 가진 복합문화 내지 퓨전문화여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 복합문화, 퓨전문화를 성공적으로 창출하여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의 감동을 주고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매력국가로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대외전략 과제의 하나가 된다. 셋째, 이제 문화는 국가발전 단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문화산업 전략이 없는 문화발전 구상은 불가능하다. 특히 문화산업 전략 없는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문화산업 자체가 겨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산업, 무역, 관광, 스포츠, 방송, 영상 등 모든 경제 사회 활동에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 콘텐츠 산업은 앞으로 21세기 한 나라의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어떻게 문화와 산업 내지 문화와 경제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퓨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다. 넷째, 문화는 올바른 국민 정신, 국민 윤리, 국민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문화의 발전 방향이 국민 의식을 도덕적으로 순환시킬 수도 있고 국민의식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킬 수도 있다. 국민을 개방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256페이지.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국민정신을 이기적이고 타산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타적이고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존중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한마디로 문화는 한 나라 국민의 감성, 한 시대의 정서를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전통유학에서는 교육과 문화예술이 인물의 풍속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것, 정치 요체 중 하나라고 하였다. 즉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바로세워 인물의 심성과 정서를 순화하고 순치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가르쳤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양가를 보내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며 대외지향적인 국민정신, 양가를 본 자유롭고 경쟁적이며 독립적인 국민의식, 3. 보다 성찰적이고 자기책임적인 국민의식, 4.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중시하는 국민윤리동을 만들어내는 민관 협동의 문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